안녕하세요. 다생다토프 채널의 람보르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애들은 제가 오랜만에 제가 사육하고 있는 레오파드 성체 한 쌍. 좀 몸을 좀 물로 좀 깨끗하게 좀 닦아줬거든요. 물광이죠, 물광. 이 아이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이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물광을 내는 겁니다. 일단 빨리 이동을 해야 돼서 일단 얘네들을 데리고 목적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쌍을 차로 다 옮겼습니다. 이제 빨리 출발하도록 할게요. 너무 늦으면 차가 엄청 막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출발. 자, 여러분, 드디어 이 홍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레이, 얘가 레이 수컷이고요. 이 레아, 얘 암컷입니다. 저랑 거의 한 약 6년 좀 안 되게 살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육지어 키우기 시작한 지 한 2주 됐을 때 데려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키운 거예요. 나이는 거의 9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아, 어마어마하죠. 제가 아끼던 애를 저희 군대 후임 아버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은 와가지고 밀강력을 시키고 있어요.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게 앞놈한테 다가간다. 얘가 지금 발정 났어, 지금. 지금 수컷 보고, 아니, 암컷 보고 지금 난리 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올라타려고. 그렇지. 근데 진짜 이런 애들은 시골에서 키워야 돼. 좋네. 해줘도 안 될까? 응, 어떤 거야? 해줘도 돼요. 찬물 나면 안 되고. 수돗물 상관없어요. 찬물만 아니면 돼요. 살짝 얇게, 얄포도하게만 깔아주면 되지. 너무 뜨거울 수도 있어. 아까 찬물 두면 애들 감기 걸립니다. 드시면은 내가 볼게요, 온도를. 어우, 이 물에다 하면은 바로 그냥. 감기? 네? 그쵸. 감기 또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지. 네. 얘네가 서식지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이런 찬물이 어딨어. 아. 잡 안 들어간대요. 좋긴 하다, 이렇게 육강을 시키니까. 아, 이제 한동안 이제 빈 사육장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나온다, 나온다. 충분히 나오죠, 여기. 야, 이건. 야, 나중에 번식해가지고 막 바글바글거리면 새끼들 낚여시켜도 되겠다. 대박인데? 야, 걔는 수컷이다. 얘 지금 또 수컷에 올라타려고. 그 수컷이야. 얘는 이름 있어. 레이 레아야. 레이 레아? 어. 야, 무늬 봐봐. 안녕. 무서워? 진짜 이쁘게 잘 컸어. 계속 수컷한테 올라타네. 아유, 우리 암컷 겁쟁이라가지고. 겁쟁아, 얘를 예전에 그냥 대고 제대로 봐. 암컷이 수컷보다 발톱이 더 길어. 뒷발톱이 걔 땅 파는 것 때문에 그거. 이게 지금 구애 행동이야. 이게 이렇게 박치기 하는 거. 이게 구애 행동인데 저 엉뚱한 애한테 지금 구애하고 있는 거지. 오, 야! 오, 안 됐네. 레이야! 아씨, 똥! 아, 씨! 나오려고 했지. 그건 뭔데? 아이, 따숨이. 따숨이? 아니,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여기서 좀 낮아지면 이제 감기 걸리는 거야. 아버님 어때요? 비교해보니까 색깔이 어? 퀄리티부터 다르죠? 참 생명한테 퀄리티를 하긴 참 그런데. 근데 저는 이런 네, 얘가 좀 더 커요. 처음에 데려왔던 애 머리통부터가 벌써 다르네. 지금 암컷이 준비가 안 됐을 텐데. 계속 염탐한다. 얘가 그때 홍성 오기 전에 한 이틀은 얘네 셋이 같이 있었어. 계속 올라타더라고 암컷한테. 근데 암컷이 안 받아줬지. 아직 이상 가족이구만 진짜. 이상 가족이야? 갑자기 표정 이상해져 뭐. 안녕. 얘 지금 알 들어 있어요 몸에. 네, 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얘가 그 암 순놈이 거래를 안 해도 네 알은 나는 거예요? 알은 나요. 무정란이죠 무정란. 어 이거 태양열 그거 아니에요? 응. 그 샀어요. 220. 야 태양열 판까지. 220에 나오거든 여기에. 그냥 이 코드 아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 방 전체적으로 쓰려고. 아 대박이다. 여기가 태양광이네. 잘 키워주세요. 저의 상징 같은 애들이에요. 진짜. 물어? 물어. 얘는 물어요. 여기 가만히서 물은데. 아니 근데 안 아프잖아. 얘는 이빨이 없잖아. 엄청 아파요. 아파? 네. 손 잘러가. 큰일 나요. 아니 얘가 풀 먹는 애인데 그렇게 이빨이 강한가? 이 턱 힘이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걔네들 육식을 하잖아. 자라는 손 절대 안 나. 절단나. 그럼 몸을 잘라야 돼. 근데 야생에서는 얘네도 육식을 하긴 해요. 죽은 사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야생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아휴. 이제 너도 들기가 힘들다. 요만할 때 내려왔어요. 요만할 때. 요만한 게 이렇게 커진 거야. 아니야. 계속 구애하네. 하지. 태양판을 한 두 개를 만들어갖고 이거를 정도가 갖고 왔었으면 좋겠지. 자 사육장 보세요. 야, 또 여기 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개조를 하셨어. 이렇게 넓게 앞을 딱 튀어가지고 이제 여기 문은 이제 좀 있으면 뗄 거고 바닥재도 쫙 깔고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 앙커 레아가 현재 알을 갖고 있어요. 여기 무게 들어보면 알거든요. 알을 갖고 있는 상태라서 조만간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알 날라고 땅을 팔 건데 여기 있는 수컷은 현재 발정이 심하게 나오는 상태예요. 원래 이 수컷을 이제 키우신 분이 암컷이랑 얘랑 이제 얘 수컷 이렇게 한 쌍 키우셨는데 암컷이 너무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저도 가서 보니까 한 20cm 좀 안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작은 애한테 계속 올라타려고 하니 이제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그분께서 이 수컷을 이제 다른 분께 이제 분양하겠다 하셔가지고 여기 아버님께 이제 갖다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레아를 보더니 아주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계속 구애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계속 박치기하고 막 들이대고 이런 게 지금 구애 행동이고요. 근데 우리 레아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얘도 이제 레이가 수컷이거든요. 레이 레아가 같이 산 지 6년 좀 안 됐어요. 아마 그 사이에 아마 둘이 끈끈한 정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다른 수컷을 안 받아주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또 적응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있던 우리 레이 레아는 이 홍성에 왔습니다. 여기서 잘 살 거고요. 주변에 먹을 게 천지예요. 아버님께서 잘 키워주시리라 믿고 나중에 번식하면 이제 새끼 몇 마리 달라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따생다. 자, 시청 감사합니다.